저의 프레임 자켓 촬영 현장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. 일단 너무 오랜만에 이렇게 또 제가 촬영을 하게 되었는데, 사실 오늘 콜 시간이 좀 늦은 시간이거든요 지금. 그래서 오늘 하루 종일 일어나서 이것만 기다렸어요. 이것만 기다려가지고 그만큼 굉장히 설레는 마음이 크고 빨리 여러분들을 만날 생각에 너무 기쁘답니다. 뭔가 내면과 외면을 약간 표현한 그런 느낌? 뭔가 제 마음 막 이런 걸 떠나서 프레임 안에 갇힌 저의 모습, 그리고 프레임 밖에서 막 밖으로 이제 프레임을 걷어내고 이제 보이는 저의 모습, 이런 거를 좀 담아봤어요. 네, 그래서 새로운 도전이라 여러분들이 신선한 그런 감정들을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. 야, 너무 뭐야, 예쁘네. 아? 진짜? 나 어제 새벽에 늦게 끝났더라. 하나, 둘, 셋, 넷, 다, 여섯, 멋있다. 와, 멋있다, 멋있다. 어? 너 어제 이렇게 만화를 찍고 나오셨는데 소감 뭐라고요? 삐 이거 해줘야겠어. 삐 만화를 찍고 나왔다고요? 전 그냥 종이 찍고 나왔는데. 아, 또 이렇게 과찬을 해주시네요. 네, 뭐 제가 또 오랜만에 이렇게 촬영을 하니까 다들 되게 예뻐해 주셔서, 네, 기분 좋은 마음으로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. 무슨 또 그런 말씀을, 마음에도 없는 소리를. 문이 안 열리네. 네.
아 이쁘다 형 이뻐요. 여러분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네, 승우 형 자켓 촬영한다고 해가지고 잠깐 놀러 왔습니다. 그래서 오랫동안 승우 형이 촬영을 한다 해서 조금이나마 힘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이제 왔습니다. 혼자 하면 많이 또 쓸쓸해 하거든요. 그래도 쓸쓸도 하고 그래서 와가지고 그냥 이야기도 하고 뭐 하나 보고 그러려고 왔습니다. 멋있어요 형. 이쁘다. 마음에 너무 아 또 이렇게 아 또 21세기 최고의 작품 또 저도 처음 봤거든요. 그래서 너무 멋있었고 다음에 또 보고 싶어요. 굉장하더라고요. 마음에 너무 쓰려고 하죠. 또 뭐 질문 있으세요? 뭐라고요? 그러니까요. 아, 여러분 사랑합니다. 아마 다 아시겠지만 당연히 왜냐면 저보다 더 인설미가 좋으시니까 그죠? Running High 가사인데 후렴 가기 전에 가사거든요? 그게 저의 포부를 담은 가사여가지고 또 비하인드가 있어요. 제가 또 혹시나 틀릴 수 있는 그런 문맥이 있을 수 있잖아요? 미국의 친구랑 영국에 사는 친구한테 새벽 3시쯤에 그 보이스톡을 해가지고 계속 같이 도와줬던 친구. 네, 이 영상을 볼지 모르겠지만 아, 알렉스 알렉스 너무 고맙네요. 네. 제가 또 그 무대에 있을 때 또 같이 축구했던 친구니까 아무튼 그 친구한테 너무 고맙다고 아주 멋있게 노래가 나왔답니다. 개인적으로 타이틀 다음으로 좋아하는 노래. 오늘 또 늦은 시간부터
늦은 시간까지 그냥 앉았습니다. 저의 심 오랜 그런 심 끝에 오랜만에 나오는 또 앨범인데 여러분들 굉장히 기대해 주셔도 좋을 것 같고 아마 이 영상을 보실 때쯤에는 다들 보셨을 것 같은데 되게 좋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앞으로 제가 또 새로운 것들 하고 도전하고 변화하고 좋은 모습 많이 보여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많이 기대해 주시고 앞으로 더더 오래오래 함께 합시다. 감사합니다. 고생하셨습니다.